것이야! 공격하라! 공격하라! 군의 정직이 싸웁니다. 누구야? 함정이다. 전군을 대각시키거라! 대각하라! 대각하라! 짐작하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야. 저놈들이 우리가 공격할 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아무튼 이곳에 진을 치는 것은 위험하니 진영을 옮기고 전열을 가다듬어 재공격을 해야 할 것이다. 돈이 트기 전에 군량미부터 옮기도록 하고 군사들은 그 후에 대각해야 할 것이다. 군량미는 군사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십니다. 이옵니다. 누구냐? 이 장군, 성치도 않은 몸으로 어찌 여기까지 나왔는가? 소피를 보러 나왔사옵니다. 반역 도당에 밀정들이 있을지 모르니 들어가세. 그리 하겠사옵니다. 황도군은 동이 트기 전에 남쪽 길로 군량미를 옮길 것이다. 김장군과 오장군 두 사람은 매복해 있다가 군량미를 탈취하라. 전명!
양민을 모조리 약탈당하였단 말이냐? 갑자기 기술을 받아 손쓸 틈이 없었사옵니다. 반역도당들이 군량미가 이쪽 길로 지날 것을 어찌 알고 매복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소장 김작에는 군량의 적군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듯 싶사옵니다. 닥치거라! 왜 어찌 자부심 강한 황도 군사들을 의심하여 자중질환을 일으키려는 것이냐?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한다면은 내 수급부터 뵐 것이다. 황도의 전석으로 띄워 전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거라. 예. 하하, 이차 이 황도의 정예군이 오합지졸에 불과한 조적들에게 무참하게 패퇴를 했다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소이까? 예, 이번 패전은 황실과 충방의 체면을 깎는 대제이오이다. 당장 대장군 전정모를 불려올려 그 죄를 문책함이 마땅할 것이오이다. 아무요, 그니까 수수깡보다도 못한 조적들에게 패패하다니 이건 당연히 문책감이지요. 한 번 패전은 병가지 상사라 하였소이다. 지금 전전거를 문책을 한다면 진압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니 한 번 더 믿고 맡겨주는 것이 옳을 듯 싶소이다. 예, 이 사람 생각도 같사옵니다. 대장군 중에 전전거를 만한 적임자도 없을 듯 싶사옵니다. 내 뜻도 같소이다. 지금 지휘관을 교체해본들 군사들의 혼란만